이사야 강의 35강, 이사야 48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입니다. 오 야곱의 집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나 진리로도 아니요 의로도 아니로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읍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지하였으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 근육이요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나의 형상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유다의 물들이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적인 출생을 가리켜서 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람이 어머니의 배에서 나올 때 물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와서 3장 6절에서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물로 태어난 것은 즉그 육신으로 난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경우에 있어서는 두 번의 출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사람은 물로 태어나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고 두번 죽느냐, 두번 태어나고 한번 죽거나 죽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요. 한번 태어나고 두번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육신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즉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물들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가 육신적인 계보, 족보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도 한 것이죠. 유다 지파의 이름이 바로 남왕국 유다 왕국의 이름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그 군주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명사격인 왕이 되었고 또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시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이라. 유다지파의 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지파가 유다지파이고, 유다지파는 나머지 11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는 것은 즉그 이스라엘의 정통 계보에서 나왔다는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급하나 진리도 아니고 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초림 당시에 유대의 종교인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비록 그들이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긴 했었지만 또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그 하나님께 은하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리나 의로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간들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종교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현 시대에 배교한 이스라엘을 여기 말하고 있다. 2절에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읍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자기들이 회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채 한다는 것이요. 스스로 거룩한 성읍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타칭 거룩한 성읍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룩한 도성이다.
다니엘서에서도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런 말씀이 있었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도 마귀가 주를 거룩한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라는 말이 있고,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구약 성도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는 더 이상 언급이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읍이라 불러주시면, 그 의미는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즉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나중에 대환란 때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죠. 그러한 차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견지에서 거룩한 성읍이라 불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에 다윗의 보좌를 두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성전을 복구하시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으로 앉으실 발판에 해당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성읍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 이스라엘의 상태다. 3절에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처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 1절이 기록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 자신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간들에게 직고하신 것이요.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사람들이 홍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이전 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교훈을 주시고, 또 세상에는 경계와 경고를 주셨죠. 그래서 이전 일들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즉그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예언하신 바들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리로서 보여주신 것이요.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면 내가 그 일들을 보여줬고, 내 입에서 나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발설하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다. 즉 대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선견자라도 불리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대언자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행하여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상, 비전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으로 선지자들이 보여주기도 하셨고, 그 보여주신 것들을 정하신 때 행하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른 어떤 종교 경전의 예언들과는 달리 그 예언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당사자가 또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과 성취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불발이 될 확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였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예언한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다. 4절,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근육이요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는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쇠나 노쇠라는 것은 완고함, 패역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거 쇠는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고 인간이 쓸만한 그런 농기구나 칼이나 창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이 풀뭇불을 지펴서 그 불에 쇠를 달구어서 두들겨야 되는 것이요.
불에 달구고 또 망치로 모루에 놓고 망치로 두들겨야만 도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사람을 이렇게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가 쓸만한 도구가 되게끔 연단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또 모세조차도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도구를 만들어 쓰신 것이다. 주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이 아들이셨고 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신 것이요.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회심하지 않는 상태의 죄인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느니라. 일어나기 전에 보여주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의 예언들, 불경이나 힌두경이나 코란이나 다른 어떤 종교 경전에서 예언들을 말하는 경우에 그것들은 대부분 사후에 사람들이 끼워 맞췄거나 아니면 어떤 상징적 모호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추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다운 예언이라 보기가 힘든 것이죠. 정말로 예언의 모든 그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장소, 방법, 시간, 또 등장 인물들, 심지어 이름이나 그 사람들의 이름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맞아야지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카피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성경이 성취되면서 덤으로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어떤 예언을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빙자해서 성경을 핑계로 해서 자기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필연 자기의 그런 사사로운 것들을 덧붙여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다운 예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언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바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기서라는 그의 그 시의 형식을 취한 그런 예언서에 앞으로 있을 뭐 세기 말에 있을 1999년이라든지 그 후에 있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모호한 표현으로 다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소 어떤 시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예언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징적인 것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요.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은 정말로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천 가지 만 가지 해석을 해도 잘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장래 일들을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빙자해서 성경보다 자기 종교가 더 우월하고 자기들 종교가 미래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나의 색인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틀리고 맞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우상이 말했는지 여기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거짓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예언의 출처가 되는 그 신들이나 그 종교 체계 자체가 마귀적이거나 그 허무 맹랑한 그런 사기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 불발된다면 그 종교는 100% 사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언하겠다는 유혹에 말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고 몰몬교가 그렇고
예, 안식교가, 제7 안식교가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사사로운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예언이 번번이 빗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적으로도 거짓말쟁이인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불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내가 들었으니 모든 일들을 보라, 이를 보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내가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일들을 내게 보이노라. 새 일들이고 감추어진 일들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새 일들인가? 하나님께서 새 땅, 새 하늘, 또새 세대를 창조하실 것이요. 그것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련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즉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만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만큼 상세하게 하고 있는 책이 없을 뿐더러, 종교서적이 없을 뿐더러 성경의 한 10%만 치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들은 세상 끝, 즉 종말이라는 시점에서 그들의 스토리는 딱 끊어지고 마는 것이요. 그들은 물론 어떤 특정 시기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특정해서 말하지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세상 끝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멸망하고, 이런 식의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고 구체적이죠. 인류 역사가 약 6천년일 것이고, 그리고 6천년이 지나면 천년이라는 또 다른 기간이 오고, 그것이 지나면 또 영원이라는 것이 오고, 이런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새 일들은 언제부터 있는 새 일인가?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수립부터 있을 일들이 즉새 일들이고, 그것은 그 감추어진 일들, 즉 신비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몇 가지 신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도 있고, 교회의 그 신비도 있고, 특히 큰 바빌론의 신비라든지 이런 신비들은 전부 과거에는 감춰졌던 일이지만, 필요하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실 시기가 오면 공개되는 것이 신비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아직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등장하진 않았죠. 그래서 불법의 신비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를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자, 불법의 신비라는 것은 사탄이 육화된 존재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요. 마치 신성의 제3위이신, 신격의 제3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갖고 천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통치하시는 것과 유사하게, 적그리스도도 불법의 신비로서 마귀가 육신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것이요. 근데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게 말씀한 것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그래서 신비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잘 이해를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로 들을 때는 더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비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천년왕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람들이 듣도 보도 전혀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밖에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내게 보이노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는 독자에게는 이것이 신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이 신비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절,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니, 즉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제 창조된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라는 것은 이제 재림을 언급하는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와 재창조를 하실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초반에서는 창세기 1장, 2장 거기서는 아담이 통치자로 임명받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년 통치를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담은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뿐인 것이요. 그림자였지 아담이 실제로 예수님처럼 이 철장으로 통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다.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다.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날 이전에는. 그래서 너는이라고 할때이 너는은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이죠. 이 뒤에 보면은 그 환난 중에 있는 야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환난을 통과하지만 그들이 환난 끝에 있을 일들, 그들이 무사히 환난을 통과하면 또는 목베임을 당하고 주님이 성도로서 통과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이제 안다. 그날 이전에 몰랐지만 이제 알 것이다. 이제 알았노라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부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천년 동안 통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겠죠. 새 일들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고, 8절, 정녕 너는 듣지도 못하였고 내가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때로부터 내 귀는 열리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심히 폐하여 모태로부터 행악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계속해서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즉 육신적인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 패역하고 모태로부터 행악자다. 사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모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구제불능의 악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혀 이 시대에는 차별을 두지 않고 계시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혼미와 어리석음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요. 그들이 거치는 반석이죠.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즉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이 거치는 반석이신 예수님에 믿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더 심하다. 즉 민족적으로 그러한 거치는 반석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유대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의로 악하게 대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율법을 받았던 그러한 선민의 특권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너에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땅의 민족 단위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족속과 민족들 가운데서 유별나고 독특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GEC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가 유지되어 온 것은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다른 민족도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한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지만 유대인들만은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신정 통치를 구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멸되어야 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히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참아두시고 지금까지 유예하셨으며 또 대환란 끝까지 그들을 참아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씨는 온전히 진멸하고 끊어버리지 않는다 할지언정, 그들의 민족 자체는 유대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고, 앞으로 더 심한 것을 겪을 것입니다. 10절, 보라, 내가 너를 정녕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은과 함께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은 그 은이죠. 그래서 은을 정녕한다는 것은 자,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은과 같은데,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일곱 번 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단련하고 정련하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지난 과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그 표준 원문들과 바른 성경들이 있었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고 또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고 이러한 그 정련하는 은을 정련하듯이 말씀을 정련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대환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은 것은 그들이 깨끗해 되고 바르게 되는 올바르게 되는 그런 회심을 가져오는 정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빗나갔던 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에서 그들이 정년당하게 되면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즉이 고난의 용광로라는 것은 지난 2000년 과거의 교회 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던 그것과는 차별화된 또 다른 특별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말씀하는 그 기간이다.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느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의 때가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에 해당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나 자신을 위하여 곧나 자신을 위해 그것을 행하리니 자 이스라엘을 정련하고 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정케 만들어 구원하고 이것 과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부른 오 야곱 이스라엘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근이라, 내가 처음이요, 또 내가 또한 마지막이라. 내가 근이라라고 했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었죠. 성부 하나님께서도 알파 오메가이시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알파 오메가이신 것이요. 난 처음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다.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주님께서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지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언제 알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과 같이 선포하실 때그 민족 앞에서 선포하실 때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실 때가 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결국 주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회심의 날이 언제 올 것입니까? 스가랴 12장에 오게 되죠.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에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말을 듣게 되고 또 회심하게 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내 손이 땅에 기초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라.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그래서 내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문자적 물리적인 손을 안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으로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신체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늘들을 펴고 또 하늘들을 다스리고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는 모여서 들으라.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 일들을 선포하였느냐?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가 바빌론에서 그의 기쁨을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칼대인들 위에 있으리라. 너희 모두는 모여서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고 그런 과정들은 결국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큰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또 주님께서 그들을 복된 천년왕국으로 들여놓으실 그때를 예고한 그림자였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빌론과 칼대아인들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문자적인 바빌론이고 칼대아인과 아울러서 마지막 때에 바빌론이 될그 적그리스도의 바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에서 나와야만 된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나오라, 그녀에게서 나오라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그의 기쁨을 행한다는 것은 계시록 17, 18장에 특히 18장에서 바빌론이 심판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15절, 나곤 내가 말하였고 정녕 내가 그를 불렀으며 그를 데려왔느니 내가 그의 길을 번영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고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그를 데려왔나니 여기서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번영케 하리라.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의 길을 번영케 하실 것이요. 그걸 말씀한 것이고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15절에서 그가 그의 길을 번영케 하리라 하는 예수님께서 그라고 3인칭 단수로 말하다가 16절에서는 그 3인칭 단수에서 1인칭 단수로 나로 바뀌었습니다. 즉그 15절의 그와 16절의 나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다 것이요.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그러나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죠.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그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즉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셨다. 보내셨느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셨느니라가 물론 초림을 가리켜 말할 수도 있고 또 재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그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당시에 나를 보내셨느니라는 초림에 국한되지도 않고 또 초림과 재림을 중첩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17절 내 구속주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난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오너는 내 계명들의 경청에서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처럼 되었을 것이며 내 배의 후손이 자갈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자, 17절에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낮추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순종을 또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분하고 지겹고 어렵고 무겁게 여김으로 인해서 회피한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가볍고 쉬운 계명을 저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번성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결국 그들이 율법을 자기들에게 유익이 주는 것을 유익을 주고 또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이기도 한그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길을 인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야 할 길이 아닌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걷고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내 계명들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에 경청했어야만 그것을 순종하고 지켰어야만 했다는 것이요. 자, 칼빈주의에 따르면 불순종은 숙명이죠. 또 순종도 숙명입니다. 구원도 숙명이고 지옥행도 숙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자발적으로 거절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은 그들이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선택이라고 말씀한 것이요. 경청한다면 그들은 복을 받았을 것이고 또 메시아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했기 때문에 이 하반절의 사실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요. 화평이 강갔거나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천국이 성취되지 않은 채 보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경청하지 않고 메시아를 거절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라. 그들이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의가 바다의 파도나 강같이 이 땅을 덮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러한 화평이나 의를 경험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세상 자체는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요.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바로잡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고 바른 상태로 돌아올 때 그때에야 이 세상은 화평이 오게 될 것이다. 또 의도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내 자손이 모래처럼 됐을 것이며 내 배후손이 자갈 같아서 내 자손이 모래처럼 된다. 아브라함에게 또 하늘의 별들 같이 되고 또 바다의 모래 같이 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자손이나 육적인 자손이나 모두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손이 모래처럼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70억의 70몇억의 인구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1억도 안 되는 것이요. 예, 2천만도 안 돼, 2천만 그 정도도 채안 되는 것이요. 순수 유대인으로 따지면 2천만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되지도 않았고 내 배의 후손이 자갈 같아서 또 자갈 해변에 깔린 그런 자갈 또그 사막 그돌 사막에 깔린 그런 암석들 사막들에 깔린 그런 자갈들만큼 무수한 그런 숫자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거의 끊어진 적이 몇번 있었고 가장 근래 20세기 와서는 2차 세계대전 때 진짜로 거의 끊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런 위기를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만 것이요.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노래하는 음성을 선포하며 칼데아인들에게서 피하고
이 일을 말하여 땅 끝까지 유포하라. 너희는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하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4절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과 실제적인 바벨론을 같이 봐야만 됩니다.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바벨론이 실제로 통치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실제 바벨론이 왕국을 건설했다거나 세상을 지배한다거나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바벨론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가 세상을 뭐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여기서는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다. 그 바벨론이 또다시 세상을 미혹하고 온 세상을 술에 취한 것처럼 타락하게 만들 그러한 큰 도성이 될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빼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철저히 파멸시키고 이름조차도 지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남아 있다면 그들도 같이 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 없애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남김없이 거기서 나오라라고 여기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과 이 본문 20절은 똑같은 내용이다.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며 칼데아인들에게서 피하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시편이 있고 또그 솔로몬의 노래 같은 그런 시편과 같은 시가서가 있죠. 그게 많은 대환란에 대한 그 노래 형태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시 형태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하나 전부 예언인 것이요. 실제로 성취될 예언이고 또 거긴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환란의 고난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책도 있고 구약 성경의 책들 가운데서 별로 신중하게 안 받아들이는 책도 있고 좋아하는 책도 있고 한데 시편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좋아하는 책인 것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엄청나게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될 텐데 그 자기들의 그런 임박한 그런 고난에 대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시련에 대한 그런 구약의 예언들을 시편에서 많이 찾아낼 것이 분명한 것이요. 그래서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라.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깨닫고 또는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14만 4천이라든지 그런 성경 교사들이 유대인들을 각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칼데아인들에서 피하고 이 일을 말하여 땅끝까지 유포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데 왜 땅끝까지 유포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면서 필요하다면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도 같이 나올 것이요. 마치 라합이 여리코 성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그가 그 홍시를 그 구원의 표식으로 이 성벽에 연한 그 자신의 집에 홍시를 드리우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는, 피를 믿는 그러한 대환란 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의 세트로, 유대인들의 더부살이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구원받고 하는 것이 땅끝까지 유포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도 같이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하라. 자,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선포될 복음의 한 내용인 것이요. 몇 가지 예언이 있죠. 몇 가지 그 복음의 메시지들 있죠. 이 시대의 그 은혜 복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선포될 내용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같은 경우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우상들에 절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 또 여기서는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즉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그 이스라엘에 잘해준 이방인들도 같이 구원을 받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왜 이방인들과 상관이 있는가? 그 달란트 비유가 뒤에 그 부분이 있죠.
염소들과 양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과 형제인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비유로 나옵니다. 민족들을 모아놓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놨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로 거의 쭉 말씀하는 것이요. 야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의 근거가 거기서 같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잘해주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구원의 그런 방편으로 삼게 된다 하는 사실이 거기 나옵니다. 21절, 그가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했으니 그가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으며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기 위해서 그들은 시내 사막을 거쳤고 네게브 사막을 거쳤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막까지도 북그 아라비아 사막까지도 지나갔죠.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페트라 지역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거기도 광야에 속한 지역이죠. 그래서 사막들을 통과했다는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이 대환란 때또 광야로 가게 되는 것도 여기 포함시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라고 했을 때 그가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러한 구원자이셨고 대환란 때도 그들을 인도할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여인이 날개를 달고 광야를 가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직접 부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으며 물론 이것은 그 모세 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반석은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11절에 에서 쪼개져서 물이 솟아났었습니다. 그 물은 그 주님 자신, 그 생수이신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었는데 모세는 주님의 출현을 그 반석을 치는 것으로 거기서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석이신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 생수가 되어서 그 생수가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일이 언제 있게 될 것인가? 그 주님을 막대기로 칠 때, 즉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있게 될 것이었어요. 근데 반석을 두번 쳤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단번 속죄의 의미를 희석시켰기 때문에 모세가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실입니다. 22절,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이제 앞서서 그 화평과 의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은 그 이것은 멜키세덱이라는 주님의 칭호 속에 압축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멜키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라는 것이요.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멜키세덱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는데 그는 아브라함 때도 그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 그 멜키세덱, 다소 신비에 가려진 그 멜키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통해서 예표가 되었고 앞으로 의의 왕이자 화평의 왕으로 천년 통치를 하신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성취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결국 그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화평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놓고 이렇게 말했었죠. 누가복음 2장 13절 아니 14절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그래서 땅 위에 화평이요라고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 화평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시면 그때 땅에 화평이 온다. 사람들에게 호의로다. 그래서 먼저 예고편 격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올 화평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이게
주님께서 단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 천년 통치,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중요한데, 이 명약 관한 성경의 주제를 핵심적인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은 화평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신약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구원에 대한 사실들은 올바로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예, 의심하고 안 믿기 때문에 또 무지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깨달으려고 애쓰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인들의 대다수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평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이 없고 자기들 교인들 사이에서 화평이 없고 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 무조건 치고받고 싸우라고 하진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과 가능한 한 사이좋게 지내보라고 가능한 한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싸울 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화평하지 못하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추태를 보이기 때문에 즉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추태를 부리고 하기 때문에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시대, 즉그 계시록 3장의 그 라오디케아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화평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22절에서 분명히 재림 때 주님의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그 악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대환란 때의 악인들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22절 여기서 마쳤고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